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거는 버전 관리와 Git이라는 겁니다. 자, 버전 관리. 이게 버전이죠. 버전. 자, 버전이 뭔가 뭔지 대충 아시죠? 저도 여러분들 아는 대충 정도밖에 몰라요. 버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제품이 있으면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제품들은 계속 발전하죠. 발전, 발전, 발전. 그러면 그 발전을 했을 때 뭔가 의미 있는 발전을 이뤘을 때 우리가 버전을 하나씩 올려줍니다. 그렇지 않아요? 소프트웨어도 버전이 있고, 자동차도 버전이 있고, 우리 생활 코딩 작심삼일도 버전이 있습니다. 예, 다 버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버전이라고 하는 건데, 이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예요. 소프트웨어의 실체는 제가 뭐라고 했죠, 아까? 소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스. 그래서 이 소스 코드, 소스 코드가 바로 소프트웨어의 실체고, 그 누구도 소프트웨어를 1피리즈로 노자처럼 탁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저는 아니요, 최소한.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조금 고치고, 조금 고치고, 고치고 하는데, 그 고쳐진 그 변경점들, 그리고 그 변경점들이 의미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어떤, 뭐, 똑같은 변경점이라고 해도, 뭐, ABC 이렇게 쓴 거는 변경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기능이 추가가 되거나 이랬어야지 사실 변경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 있는 변경점들을 하나하나의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소프트웨어도. 바로 그러한 변경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버전 관리 시스템입니다. 버전 관리 시스템. 그래서 이 버전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로 안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제품 중에 하나가 Git이라는 거예요. 또는 SVN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서브 버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CVS나 뭐 머큐리얼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이 버전 관리 시스템이라는 그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구체적인. 그 중에서 우리는 뭘할 거냐면 이 Git이라는 거를 좀 배워볼 거예요. 조금 배워볼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여러분들 좀 겁을 줬죠. 예. 겁을 준 거는 여기서 여러분들 힘들게 하려고 겁준 건 아닌데, 아무튼 도구가 중요하다는 거고, 개발자들이 그렇게 힘든 도구를 몸부림치면서 자기 걸로 만들려고, 예? 그렇게 노력하는 이유는 걔가 그만큼의 효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포크레인 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버전 관리가 뭔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버전 관리는 너무나 다양한 효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탁 말씀드리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수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다 끝내지 않고 이거를 계속 쓰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이 버전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에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이름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프로그램의 변경된 이력을 관리하는 것이 버전 관리입니다. 자, 근데 버전 관리라는 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고 멀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이 버전 관리 시스템을 직접 써보셨다는 걸 얘기를 해드리면 조금 마음이 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써봤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엑셀 또는 뭐 여러 가지 파일들을 만들잖아요, 그죠? 워드나 한글이나 그러면 가끔씩 보면은 이름 뒤에다가 숫자 같은 거안 붙여봤어요? 붙여본 적 있죠, 그죠? 날짜를 붙이는 경우도 있죠. 또는 어떤 파일 이름에다가 만약에 이 파일을 내가 다음에다가 전송해야 될 파일이에요. 그러면 뒤에다가 꼬랑지에다가 다음이라고 적고 내용 조금 수정해서 보내고 또이 파일을 네이버에다 보낼 거면 그 뒤에다 네이버라고 쓰고 조금 수정해서 네이버한테 보내고 이런 거안 해봤어요? 해봤죠. 우리 이미 버전 관리 시스템이 왜 필요한지를 알고 있어요. 그쵸? 근데 그게 그렇게 아름다운 방법은 아닌 거죠. 개발자들이 보기에는, 툴을 만들 수 있는 개발자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개발자들이 고민하다가, 고민하다가, 이 소스코드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만들어진 것이 바로 버전 관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버전 관리는 상당히 오랜 역사가 있어요. 오래됐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리고 다양한 그 시대를 주름잡던 버전 관리 시스템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점에서 직전에 짱을 먹었던 놈은 얘라고 할수 있어요. 서브 버전. 서브 버전 이전에 짱을 먹은 건 얘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짱 먹는 거는 얘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깃. 뭐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깃. 그래서 이 깃은 리눅스를 만든 리누스 토발츠가 만들었어요. 원래 리누스 토발츠가 다른 걸 쓰다가 그 툴이 좀 전문 용어로 빡치게 하는 게 있어서 확 만들어 버렸는데 너무 잘 만든 거예요. 그 리누스 토발츠의 또 네임 밸류가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깃허브이나 이런 서비스들이 막 등장하면서 여러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지금은 이 가장 많은 잘 모르겠어요. 서브 버전이 워낙에 옛날에 강세였기 때문에. 하지만 대체적으로 기술로 이동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른 좋은 것들도 많아요. 머큐리얼이나 이런 것도 훌륭한 버전 관리 도구입니다. 다만 얘가 메이저가 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버전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가 아주 간단한 형태의 버전 관리를 해볼 건데요. 원래 이 깃이라고 하는 거는 명령어 기반으로 사용하는 게 기본적인 사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어렵잖아요. 예, 어려울 것도 없는데 여러분들 힘들 수 있으니까 제가 제일 쉬운 방법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GUI 환경에서 아주 그래픽컬한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버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이 버전 관리 시스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스타트업 멘토링 같은 거 이렇게 나가서 가끔씩 물어보면 회사가 한 2년 정도 됐는데도 버전 관리를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버전 관리는 꼭 쓰시라고 얘기를 하고 와요. 왜냐하면 이 버전 관리는 일종의 백업의 의미도 가져요. 자, 제가 개발자예요. 그 회사의 메인 개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한 3년 정도 진행됐는데 그 소스 코드가 제 컴퓨터에만 있어요. 근데 작업하다가 컴퓨터가 날라갔어요? 그럼 그 회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문 닫는 거예요. 예? 바로 그러한 것들을 완화해주는 백업의 역할을 하는 게또 버전 관리 시스템이고,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혼자서 안 하죠. 혼자서 하는 프로젝트에서도 버전 관리는 쓸만합니다. 백업의 의미로도. 근데 만약에 여러 명이 버전 관리, 여러 명이 프로젝트에 참가하면, 예를 들면, helloworld.html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근데 그 파일을 A라는 개발자가 수정했습니다. 중앙에다가 뭐 모아놓고. 그리고 B라는 개발자도 그걸 수정한 거예요. 그리고 서버에 올려요. 서버가 뭔지 모르셔도 괜찮은데. 아무튼 FTP 뭐 이런 걸로 올립니다. 아무튼 뭐 중간에 이렇게 모아두는 공간이 있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한 작업을 덮어쓰게 되죠?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싸움이 나겠죠? 그러면 조직이 분위기가 좋겠어요? 안 좋죠. 서서히 이제 사이가 나빠지면서 그렇게 회사가 골로 가는 거죠. 예,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질서를 부여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버전 관리 시스템을 잘 아시면 회사에서 중요한 권력을 갖게 돼요. 예, 그 사람한테 많은 권력이 갑니다. 왜냐, 질서를 잡는 시스템을 쓰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 그 보통 사회에서도 법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이 힘을 갖잖아요. 예, 비슷한 역할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제가 권력자가 되라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버전 관리 시스템이 실제로 실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된다는 거 강조하기 위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 한꺼번에 전달해 드릴 건 아니고 차근차근 하면 다할수 있어요. 예. 자, 깔아 봅시다. 자, 검색을 해보세요. git이라고 검색해보세요. 근데 요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 물음표는 뭐냐? 자, 물음표를 하면 검색을 하겠다는 걸 브라우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예. 자, 엔터 치면 gitscm.com이란 사이트가 나옵니다. 일로 들어가세요. 자, 다운로드 포 윈도우즈. 저는 그렇고, 맥을 쓰시는 분들은 맥이라고 나와요? 예. 다운 받으세요. 다운 받으세요.
아, 그래요? 어떻게 깔아야 돼요? 맥은 어떻게 깔아야 되는데? 응? 예. 네. 이렇게 깔면 수갑 차나요? 별 문제는 없죠. 별 문제는 없는 거죠. 예. 그럼 괜찮아요. 나중에 천천히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하세요. 지금은 이렇게 깝시다. 예, 설치는 되는 거죠? 제가 몰라서. 그냥 뭐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 깔듯이 깔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요? 자, 그러면 저랑 그 팀뷰로 한번 접속해 봅시다. 저 우리 조교님이 갖고 있는 컴퓨터에 제가 원격 제어를 해서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까시다가, 아, 일단은 조금 다르다. 자, 에? GUI 쓸 거예요. 예, 소스트리로 할 겁니다. 근데 내가 이걸 하는 이유가 있긴 한데. 근데 그 이유가 생각이 안 나고 있어요. 뭐였더라? 제가 어제 수업 준비하면서, 아, 내가 소스트리를 그냥 깔면 되는데. 자, 소스트리를 그냥 깝시다. 예. 자, 소스트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지금 우리가 깔려고 했던 거는 얘가 기시예요. 얘가 기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여러분이 명령어를 통해서 얘를 까는 거예요. 얘를 컨트롤하는 건데, 이거를 사용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그래픽컬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어요. 뭐 토토이스라든지 또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소스트리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기능도 제일 많고 또 운영체제에 상관없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수업에 적당한 것 같아요. 그거를 깝시다. 예. 근데 그 소스트리 같은 경우는 조교님들? 예. 그 소스트리 같은 경우는 그냥 설치하는 게 별거 없나? 그냥 깔면 돼요? 오케이.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소스트리라고 검색해 보세요. 소스트리. 자, 소스트리 검색해 보세요. 자, 여기 앞에, 여기 좀 도와주세요. 예. 자, 일로 들어가셔서. 까세요. 소스트리를 깔때 깃이 자동으로 깔려요. 예. 그 임베디드 형식의 깃이 깔립니다. 자, 이미 까셨어도 상관없어요. 예. 이미 까셨으면 그걸 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예. 아직 안 까신 분들은 이렇게 까시고. 저기 맥에 까는데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오케이. 자, 맥도 특별한 게 없고, 윈도우도 별건 없는데 제가 그냥 윈도우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항상 운영체제가 여러 개라서 그게 좀 불편해요, 항상. 자, 그냥 까는 거 똑같습니다. 피니쉬. 자, 혹시 까는 도중에 지금 좀 다른 화면이 나오는 분이 있나요? 단, 예, 까세요. 어떤 버전 관리? 잠깐만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이미 깔려 있기 때문에. 자, 이런 화면 뜨죠? 머큐리얼을 깔 거냐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머큐리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머큐리얼은 기태 경쟁 제품이에요. 자, 이걸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제 밑에 있는 I don't want to use Mercurial이라는 걸 선택하세요. 제 밑에. 난 Mercurial을 쓰지 않겠다고. 자, 제 밑에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 깃도 이렇게 물어봐요? 깃은 예, 제일 위에 다운로드
언임베디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예. 만약에 깃을 이렇게 물어보면 깃은 이거 선택하시고 예. 자, 우리 출동할 때인 것 같아요, 지금. 자, 이제 시작할게요. 자, 이렇게 생긴 화면. 야, 소스트리라고 하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깃을 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깃을 명령어로 제어하는 것 이상의 것을 얘는 할수 없어요. 하지만 명령어로 제어할 때 아주 복잡하게 해야 되는 것들을 아주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버전 관리를 할때 여러 사람이 협업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협업을 할때 이게 누구의 작업물인가 이런 것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어그리를 하시고 넥스트를 하시면 자, 이런 화면이 뜹니다. 자, 이런 화면이 뜨나요? 안 뜨시는 분 있어요? 맥에서는 안뜰 거예요. 맥에서는 이두 번째 옵션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윈도우 쓰시는 분들도 두 번째 옵션을 쓰세요. 자, 됐나요? 핑? 예. 자, 핑. 됐나요? 자, 넥스트. 자, 여기서 여기 있는 요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서비스들입니다. 만약에 이 서비스들을 직접 사용하고 계시면 자기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시면 되게 쉽게 통합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스킵 셋업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소스트리를 키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이걸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걸 아주 여러분들한테 파워풀하게 알려드리긴 힘들지만 쓰는 방법은 충분히 알려드릴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저한테 너무 어려운 거 물어보시면 제가 모른다고 답변해 드릴 테니까 물어보세요. 네. 자, 물어보는 사람은 알 수가 없죠. 이 사람이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저는 직접 명령어로 하는 걸좀 선호합니다. 아니면 저는 윈도우를 쓰기 때문에 토토이스라는 걸 쓰는 경우도 많고. 자, 저랑은 상황이 좀 다르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사용하던 프로젝트를 이제 버전 관리를 한번 시작해 봅시다. 아셨죠? 자, 이제부터 어렵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예. 자, 어깨, 허리 좀쫙 펴고. 자, 여기 밑에 보시면 Add Repository라는 게 있습니다. Repository. 레파지토리. Repository는 우리말로는 저장소란 뜻이에요. 저장소. 저장하는 장소란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저장소라는 곳에 우리가 작업한 것들의 변경사항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돼요. 어떻게 쌓이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는 그냥 저도 사용자입니다. 마이크? 아, 예. 고마워요. 자, 마이크를 제가 깜빡했네요, 또. 자, 저장소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저장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프로젝트 해왔던 거 있죠? 그거를 그 디렉토리, 지금까지 작업했던 디렉토리를 저장소로 등록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add repository라는 거 있죠? 말고 add folder. 아니다. add repository. 자, 이거를 쓰세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Create new repository 일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헷갈리는 지점이 있는데, 일단 요거 누르세요. 아니면 다시 돌아가면 되니까. 자, 여기 보면 repository type이라고 돼 있죠? Git, Mercurial 이렇게 나오죠. 왜냐면 얘가 Git도 제공하고 지원하고 Mercurial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괜찮은 툴이에요.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패스라고 하는 부분을 자, 이렇게 선택하고 바탕화면으로 가서 저는 바탕화면이고 여러분은 자기 디렉토리를 찾아가셔야겠죠? 자, 폴더 선택. 됐나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잘안 된다. 뭐 놓쳤다. 시간이 필요하세요? 예. 자, 지금 잘안 되시는 분손 들어보세요. 자, 다시 해봅시다. 자, 여기서 밑에 있는 Add Repository 선택하시고 선택돼요? 저기 조교님 좀 봐주세요. 여기 앞에 좀 화면이 다르시대요. 맥 쓰시는 분들 어때요? 다른가요? 많이 달라요? 자, 원격 제어 좀 해야겠다. 성진님 원격 제어로 합시다. 예. 자, 우리 수업을 한두 번한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체계가 있어요. 웃기죠? 자, 팀뷰로 원격 제어로 제가 조교님 컴퓨터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무슨 얘기도 안 해도 이렇게 나오죠. 뭘 갖다 주러. 9, 4, 2, 5, 0, 9. 무슨 광고처럼 멋있게 나오네요, 지혜가. 자, 다시 해볼게요. 저는 윈도우 하시는 분들, Add Repository. 자, Create New Repository에서. 자, 맥 쓰시는 분들은 비슷해요. 뭐, 새로 따로 떨어져 있는 창을 쓰시면 되는데, 거기에 있는 Add Repository, 그 아이콘을 찾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화면으로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Destination Path에서, 자, 작심을 선택하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했던 폴더죠. 그리고 Create를 하면, 자, 이렇게 추가가 되죠? 근데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하도 많아서. 자. 자, 이렇게 해서 됐고, 밑에 워킹 카피 체인지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저처럼 나오나요? 맥 쓰시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잘 따라왔나요? 자, 우리 문제 없어요? 자, 문제 있는 분. 원래 여기가 좀 헬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좀 복잡한 절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됐죠? 자, 그럼 이제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에 보면 워킹 카피 체인지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자, 여기서 워킹 카피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아, 요건 얘기하지 말고 체인지스라는 말에만 일단 지목합시다. 자, 체인지스라는 거는 소스 코드를 수정한 것들이란 뜻이에요. 자, 여기 있는 이 파일도 우리가 새로 생성했던 파일이죠. 그리고 아직 버전 관리를 시작하지 않은 파일들이에요. 그래서 버전 관리를 시작하려면 여러분이 명시적으로 버전 관리를 지금부터 해라라는 명령을 버전 관리 시스템에게 줘야 돼요. 그 전까지는 추적하지 않습니다. 관리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이콘이 이렇게 파란색의 물음표가 나오죠? 이 파란색의 물음표는 어떤 뜻인지 한번 보면, 어디로 보면 되더라? 자, 여기 보세요. 자, 안 보일 텐데. 자, 여기 Untracked Fi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rack은 추적하다라는 뜻이죠.
앞에 on이 붙으니까 이제 추적하지 않고 있는 파일들, 다시 말해서 버전 관리가 감시하고 있지 않은 파일들이란 뜻이에요. 저런 파일들은 여러분이 어떤 작업을 하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버전 관리가. 그 얘기는 뭐냐? 저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버전 관리 시스템에게 야, 이제부터 얘를 추적해. 이 파일의 변경 사항을 너는 이제 추적해야 돼. 라는 거를 버전 관리 시스템에게 기세에게 알려줘야 돼요. 말 자체는 어렵지 않죠. 예.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여기 있는 요 파란색 물음표로 되어 있는 요 파일들을 선택해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크레인을 다루는 데는 지식이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자, 요거를 요렇게 해서 위에 스테이징 체인지스라는 부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자, 여기서 열로 옮겨놓은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요거는 이제 변경된 파일들이 여기에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한번 사이클을 돌고 또한번돌때 분명해질 겁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지금 막 힘드실 텐데. 모르는 거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일단은 이쪽으로 올리면 이제 준비된 상태예요. 뭐가 준비되어 있냐면 그 다음 단계 준비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커밋입니다. 커밋. 자, 커밋은 뭐냐? 커밋은 버전 하나를 추가한 거예요. 버전을 하나 올린 게 커밋입니다. 자, 아직 불분명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기까지 올렸어요? 예. 자, 커밋. 지금 프로그래밍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깃을 지금 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되게 큰 도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해보고 싶지 않아요? 예? 그래서 해보고 싶지 않아요? 버전 관리 안 하는 개발자들 많아요. 그런 조직도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개발자들을 못하는 거 하는 거예요. 재밌겠죠? 제가 막 강요하고 있나요? 재미를? 자, 여기 커밋 메시지라는 부분에다가 이 버전의 변경 사항을 여러분이 적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버전이라는 게 변경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변경됐을 때마다 얘가 뭐가 바뀌었는지를 어딘가 메모해두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뭐 귀찮을 수도 있겠는데 대부분은 그 기록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 뭐예요? 첫 번째 등록이니까 뭐 이렇게 쓸수 있겠죠. 뭐 이렇게 쓸수 있겠죠. 예. 자, 버전 관리 시작. 똑같이 안 쓰셔도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커밋을 누르세요. 너무 빨리 눌렀나? 아이고, 너무 빨랐죠? 자, 그 밑에 보시면 커밋이라고 있어요, 버튼. 그거 누르시면 됩니다. 예, 다시 하려니까 좀 돌아가네요. 자, 이렇게 해서 버전 하나 만든 거예요. 자, 몇번 사이클 돌면 알게 돼요. 좀만 기다리세요. 10분 뒤에 알게 됩니다. 자.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핑? 지금 저한테 하는 얘기 옆에다 든. 볼륨 조절 잘하세요. 예. 자. 핑? 문제 없나요? 자, 그러면 이제 파일을 한번 수정해 봅시다. 정말로 버전 관리를 해주는지. 자, 누가 싫다고 하셨는데? 예. 자, 파일을 아무거나 수정해 볼게요. 아까 m2.html 그거 제 쓰레기스러우니까 얘를 수정해 봅시다. 자, 여기다가 제가 일단 저부터 해 볼게요. 제가 하는 거 일단 보세요. 자, 여기 li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여기다 egoing이라고 이렇게 칠게요. 제 닉네임을. 예. 자, egoing이라고 쳤습니다. 따라하지 않으셔도 돼요. 일단 봅시다. 흐름을 파악해야죠. 자, 그리고 버전 관리 시스템으로 가보면 어때요? 방금 제가 수정한 파일이
자, 워킹 카피 체인지스의 그 파일만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아까와는 아이콘의 모양이 달라졌어요. 아까는 파란색 물음표였죠. 자, 파란색 물음표라는 뜻은 아이콘의 모양이 파란색 물음표면 추적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고, 여기 노란색 점점점은 얘는 추적하고 있는 파일인데 현재 수정 사항이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자, 여기에 있는 요 파일을 선택하면 오른쪽 화면에 뭐가 나와요? 자, 밑에 있는 부분 무시하시고 제가 수정한 부분만 써머리로 딱 보여주죠. 그 파일 전체에서 제가 어디를 수정했는지만 딱 보여줍니다. 완전 기특하지 않아요? 예. 자, 해보세요. 빨리. 파일을 수정하시고 워킹 거기에 추가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이 밑에 있는 요거는 저는 이 밑에를 수정했기 때문에 밑에 또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 군데를 수정했다면 여러 군데가 나올 겁니다. 예, 한번 여기저기 수정하면서 걔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게 흥미로운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 버전 관리 시스템을 밑바닥부터 처음으로 적용하는 거는 수련이 없이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조직 안에 그 버전 관리 시스템에 어느 정도 정통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섣불리 적용했다가는 이게 좋다라는 건 아니까 섣불리 적용했다가는 그 조직은 앞으로 절대로 버전 관리 시스템을 안 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버전 관리 시스템을 적용할 때는 여러 가지 저항들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막, 오, 대단해, 대단해, 멋있어, 이런 느낌인데, 그게 딴 사람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 그거 강요하면 안 돼요. 예, 충분히 어떤 문제들이 발생해서, 그런 문제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들로 인한 절망감을 충분히 느꼈을 때가 바로 타이밍입니다. 버전 관리를 적용할 수 있는. 버전 관리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들은 그냥 기능만으로 얘기하기에는 그 조직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요. 그 조직의 실질적인 운영 시스템을 지배한다고도 볼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예. 개발자들의 경영 툴 같은 거예요. 예.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적용하려면 되게 신중하고 현명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커밋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위로 올려요. 자, 그다음부터는 사이클이 같아요. 자, 커밋 이고잉 추가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커밋 메시지는 실제로 잘 쓰셔야 돼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자, 커밋 또 수정. 자바스크립트를 HTML로 바꾸고 와서 보면 이렇게 바뀌어 있죠. 그리고 다른 파일도 같이 바꿔 보세요. 하나만 하지 마시고 사과를 바나나 아니 딸기. 자, 이렇게 하면 파일 두 개가 이렇게 추가가 됐죠? 자, 초록색 플러스는 추가된 부분, 빨간색 마이너스는 빠진 부분. 근데 쟤는 얘를 교체했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는 제가 지우고 추가한 셈이 되는 거예요. 예, 대충 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교체라는 걸 알지만 얘는 교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삭제하고 추가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제가 개념을 조금만 더 심화해 볼게요. 자, 여기에 있는 요 영역이 워킹 카피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영역이 스테이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커밋을 하면 저장소로 최종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전까지는 저장소에 있다고 할수 없어요. 자, 그러면 워킹 카피라는 건 도대체 뭐고 스테이징은 도대체 뭔데 이렇게 우리를 귀찮게 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자, 근데 제가 지금까지 파일 두 개를 수정했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저 파일 두 개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버전 관리를 해야 될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사실은 파일 하나하나가 별도의 버전으로 관리될 만한 놈들인데. 예, 지금 이 말이 잘 이해 안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만약에 제가 파일 하나만 커밋을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위해서 일종의 중간 단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얘만 올리고 여기서 커밋을 하면 위로 스테이지 상태로 올라가 있는 저 파일에 대한 변경 사항만 저장소에 저장되게 돼요. 예. 요게 기세 김 말고 저기 서브 버전 같은 경우는 중간 단계가 없고 그냥 커밋만 있어요. 수정되면 다 커밋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쭉 작업해 놓은 거를 분류해서 어떤 거는 지금 커밋하고 어떤 거는 나중에 커밋하고 이런 선택을 할수 있는 여지가 적다는 거죠.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추가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프로세스가 더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Git 같은 게 서브 버전보다 이해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더 강력한데. 예.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사회에도 보면은 처음에는 룰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핑 이런 거 만들죠, 그죠? 그러면 그 핑을 만들게 되면 더 편리해지는데 그 얘기를 못 들으신 분이 오면 제가 미친 사람처럼 보이고, 예. 또 새로 오시는 분들은 그 룰을 이해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시간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이 개발 시스템에서도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요. 예. 그러니까 서브 버전이 Git보다 더 쉬워요, 솔직히. Git은 어렵습니다. 서브 버전에 비하면. 근데 Git이 더 어려워진 이유는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워진 거라는 거죠. 자, 왜 워킹 카피와 스테이지 영역이 따로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워킹 카피는 여러분이 수정한 것들이 그대로 모두 나오는 곳이고, 여기 있는 스테이지는 커밋하기 전 단계의 것들을 여기다가 넣어놓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커밋을 하면 스테이지 상태, 현재 완료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커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중간 단계가. 자, 질문 있나요? 예. 컴퓨터 꺼도. 예, 남죠. 그리고 요거는 이 소스트리라고 하는 건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껍데기에 불과해요. 실제 Git 시스템은 따로 있고요. Git의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삭제해도 그 버전 관리되고 있었던 그 내역은 그대로 디렉토리에 남아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그냥 제걸 보세요. 작심이란 디렉토리가 이제 너무 많아졌어요. 자, 여기 이 상태죠? 자, 여기서 제가 숨김 항목을 표시하면 숨어있던 놈이 튀어나오죠? 자, .git이라는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바로 저 디렉토리 안에 저 디렉토리가 저장소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수정해서 커밋한 내용들은 저기에 차곡차곡 몰래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일 전체, 디렉토리 전체를 여러분이 복사해서 다른 데로 가져가도 저장되어 있는 그 이력들, 변경 사항들은 그대로 옮겨갈 수 있어요. 아셨죠? 자, 또 궁금한 거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좋은 질문. 예. 예. 그렇죠. 그거 우리가 이따가나 내일 해볼 거예요. 지금 그것까지 하면 멘붕이 오실 거예요. 자, 뭐 뒤에 저기 누구 손 드셨는데? 손 드셨죠? 세이브요? 예. 아까 그 서브라임 텍스트? 얘는 없어요. 예, 근데 만약에 플러그인 중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또 질문 있나요? 예. 어떤 그점 깃에서 그거는 저도 잘 몰라요. 예, 그냥 저만 모르는 건데. 예,
프로그램이 삭제됐다? 그건 무슨 뜻이죠? 예. 그러니까 이 git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요 디렉토리 안에 여기 점 git이라고 하는 저기 어딘가에 예. 잠깐만요. 여기 조금만. 자, 지금 여러 세 명이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점 git이라는 저 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딘가에 어떤 체계에 따라 저장돼 있어요. 다만 저는 그 체계를 사용자이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 대충은 아는데.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체계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git이라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그 체계에 따라서 어떤 파일을 어디다 저장하고 이런 역할을 대리해 주는 역할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과는 상관이 없어요. 답변이 됐어요? 예. 예. 그 안에 어딘가 들어 있어요. 그건 제가 그 체계를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을 건데 그 체계를 잘 모르고 그리고 그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이진수 형태 이런 식으로 저장이 따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명령어를 통해서 보여드릴 수밖에 없어요. 한다 그러면. 아셨죠? 예. 그냥 저 안에 들어가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런 분들이 나중에 공학을 되게 잘하실 분이에요.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자, 예. 예. 그거는 토토이스. 걔도 토토이스 깃이라는 버전이 있어요. 걔는 이제 깃을 윈도우 탐색기에서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툴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트리라는 저툴 있죠? 저 툴의 경쟁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제가 탐색기와 같은 기능을 안에 갖고 있죠. 이툴 자체가 되게 헤비한 거예요, 사실. 자, 앞에 질문하시려고 그랬죠. 예. 있어요. 근데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걸 거예요. 지금 파인더로 찾고 계시죠? 그 커맨드 라인을 나중에 사용하시게 될 텐데 그때 ls 띄우고 마이너스 al을 해보시면 점 git이라는 폴더가 똑같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가져가셔도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자, 또요? 질문 있나요? 예. 쏟아지네요. 됩니다. 되죠. 아주 훌륭한 도구예요. 예. 목소리가 아주 파워풀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돼요. 걔들도 되는데, 보였나? 근데 걔네들도 워드가 그 안에 있는 정보는 그냥 일반적인 텍스트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보이는 건 보일 겁니다. 예. 일단은 워드나 이런 엑셀 같은 거는 일반적인 형태의 데이터 포맷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명확하지 않다. 확인해 봐야지 되겠다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걔가 꼭 변경 사항이 안 보인다고 해도 통으로 버전 관리하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예. 이 버전 관리, 이 변경점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는 중요한 기능이긴 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거 자체를 여러 개로 저장할 수 있다는 게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엑셀이나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버전 관리 기능이 있습니다. 예, 잘 찾아보시면 있어요. 예. 자, 또 궁금하신 거 있나요? 예, 궁금증이 막 폭발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잠깐 쉽시다. 자, 그러면 이제 변경 사항들 우리가 여러 번 저장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변경됐는지를 확인하고 싶겠죠?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워킹 카피를 보시고, 워킹 카피 말고, 여기 요거 있죠? 마스터. 자, 브랜치가 뭔지 지금은 알수 없어요. 자, 마스터라고 되어 있는 요것을 선택해 보세요. 마스터. 그럼 어때요? 지금까지 제가
작업해왔던 사항들이 이렇게 버전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그쵸? 그리고 이렇게 클릭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 각각의 버전별로 뭐가 변경됐는지를 편안하게 볼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쵸? 자,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개발자들이 버전 관리 시스템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프로젝트를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알아요. 어떤 코드가 문제를 발생했는지. 그런 경우에 누가 잘못했는지를 찾는 게 쉽겠죠? 예. 되게 깔끔해집니다. 서로, 나안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어요. 예. 어떤 특정한 파일에 대한 버전을 추적해보면 어떻게 변경됐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냐면 문제 해결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물론 누가 잘못했느냐도 중요한 정보지만 어떤 맥락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찾아내는 거는 나중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게. 자, 이게 버전 관리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